근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려고요. 눈물이 네. 나오려고요? 우세요. 우셔요. 얼굴은 진짜 인상도 좋으시고 예쁘시거든요. 예쁘신데 속 안에 응어리나 한이 많다, 많고 그냥 우리 할머니는 살아내느라 애썼다 이 말을 주시네. 아직도 그래도 네. 살아낸다고 애 많이 썼다 아,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눈물이 살아내고 애 많이 썼다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뭐 위기가 있고 이럴 때마다 지치지 않고 가셨던 것 같네. 지치지 않고 그래도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털고 일어나고 털고 일어나고. 왜냐면 사람들이 한두 번 넘어지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렇게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니는 해야 되는 거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위해서 가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썼다는 말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먼저 주시고 지금도 사실은 속이 막 되게 편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뭐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먼 거리에서 이렇게 사실은 오신 것도 있고 땡김이 있었겠죠. 사주로 이렇게 봐도 쉽지는 않은 거는 갖고는 계시거든. 그냥 일반적이지는 않으세요. 내가 풍파도 져야 되는 걸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냥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내거 아닌 듯이 살아야 되고 그러세요.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일이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이 힘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금전이 돌지를 힘들어서.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것도 지금 고민이고. 언니가 장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신 지한 3년 되셨어요? 3년 됐어요? 처음엔 안 됐단 말은 안 나와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뭐 무슨 우리가 그 코로나도 코로나고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뷰티. 뷰티? 샵? 그런데 이게 분전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빚이 더 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안 도르니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지금 작년 8월부터 갑자기 갑자기. 빚이 막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된건 아니었죠? 처음에 안 되진 않았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빚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많이 벌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야지? 손님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빚 때문에 오늘 벌어서 며칠 벌어서 그거 막고 맞고. 또 벌어서 막고 이게 안 되면 또 빚을 얻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이제 자꾸 이제 애들한테까지 내가 손을 벌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직원 있어요, 지금? 아니 저 혼자예요. 혼자, 원래 혼자 하셨어요? 원래 혼자 했어요.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그냥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이제 아시는 분이 지인이 와서 저한테 뭐를 한번 같이 해보자 했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그분하고 같이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를 더 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빚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잘못 만났나 싶기도 하고. 2년에 사람을 잘못 만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연락을 와도 제가 지금 잘안 보고 연락도 안 하고 하는 상태인데 계속 해도 될까요? 아니면 저보고 접고 그냥 회사를 들어가야 될까요? 이동을 하는 기운은 보이거든요. 이동을 하는 기운은 보이는데 언니는 언니가 하는 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일을 맞아요, 저하고. 맞으세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이걸 했을 때 남들을 만들어주면서 그것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이거든요.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뭐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금전이 돌면 더 재밌었겠죠. 근데 지금 무언가 안 되고 자꾸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자꾸 넣다 보니까는 과연 이게 내 일이 맞나 내 업이 맞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언니도 작년, 재작년
재작년부터예요.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한테 안 좋은 거는 기운은 들어오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 사람으로 인한 손해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건지 모르셨을 것이고, 그죠? 모르셨을 것이고 그 전에 그분을 알았어요? 원래 옛날에 알았었는데 거의 십몇 만에 년 만난 거? 만에 이게 연락이 됐어요. 제가 샵을 하는 거 알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 언니한테는 이제 보험을 하니까 보험을 제가 또 거기다 또 들었고. 근데 그거 메꾸느라고 힘들고. 근데 이 언니가 다단계를. 언니는 귀도 얇아요, 사실. 그래서 그 다단계 막 따라다니면서 이게 돈이 될줄 알고 거기에 지금 막 그렇게 해서. 언니는 귀도 굉장히 얇아요. 귀가 얇아서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사실은 한 건데 그러니까 뭐 욕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 욕심이란지 이런 거는 부려도 되는데 되게 사실 그런 부분들 부풀려서 얘기하고 허황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혹한 부분도 사실 있지. 중요한 건 여럿이서 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언니는. 그러니까 무언가 뭐 다른 다단계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워크도 사람들이 많이 무리를 이루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는 되겠죠. 제가 제 성격이 여러 사람 어울리는 데를 잘안 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남하고 잘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나는 혼자 뭘 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럿이서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라도 좌우에도 동업하시면 안 되고, 동업도 안 되고, 혼자서 하셔야 돼요. 혼자서 내가 하면서 이루어 나가서 사람을 부리면서 써야 되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해요, 언니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사람마다 다 개개인적으로 성향들이 다르지만, 그거를 내가 일일이 그걸 맞추고 사시거든요. 사실 맞춰요. 그 맞추면서 언니가 스트레스가 와요. 맞아요. 내가 그런 것 맞추기 같아요.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너무 궁금한 근데 거예요. 이거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한번 이동을 할것 같아요. 이동을 할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규모에서 좀 작게 가시더라도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이동을 할것 같은 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있는 터의 기운도 사실은 무언가 말라 있거든요. 터의 기운도 말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무언가를 다시 이루시는 것보다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더 크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올해인 것 같은데. 오래 움직여요? 네. 올해인 것 같아요. 인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옮기고 싶은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화장실 때문에도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손님들도 밖이 불편하다고 하고 하니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냥 옮기고 싶은데 이제 저는 이제 벌어야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벌면 옮기자, 조금만 벌면 옮기자. 이게 마음이 보증금은 항상. 얼마나 있어요? 보증금은 작아요. 거기 300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정도 보증금으로도 옮길 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되는 곳이잖아요. 네네. 크지 않아도 되는 곳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올해 이동이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눈만 뜨면 독촉 때문에 미쳐, 여기서, 미쳐버리겠죠? 그것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거 장사를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손님이 없나? 막, 이 생각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요즘에, 답답하죠. 근데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가지고 내 환경이 다 바뀌어요. 바뀌는데 언니는 사실상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실 거예요, 그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일복도 많거든. 그런 것 같아요. 일복이 진짜 어디 많거든. 가나, 네, 일복이 많거든요. 근데 대신에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와요. 그러니까 그니까. 허튼 데다가 공을 쏟아서 그래요. 그니까, 문을 자꾸 그 닫아놓고, 당연하지. 그 문을 닫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자꾸. 밖으로 다닌다고. 작든 크든, 썩었든 안 썩었든 간에 내가 깨끗하게 치워놓고, 원래 오래된 노후된 건물들도 내가 깨끗하게 그냥 치워만 놓고, 깨끗하게 향기해놓고 문 열어놓으면은 뭐가 와도 와요. 그 봐봐요. 언니는 또 특히 뷰티면 문 열어놔야죠. 그쵸. 근데 막 교육받으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걸 느끼기는 했거든요. 미발 등리가 찍었네. 에이.
그래서 또 마음 한쪽으로는 아, 사람을 많이 만나면 이것도 영업이겠구나. 나한테 올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난또 거기를 또 따라다녔죠. 그 사람들을 또 나한테 오게 하려고.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그러니까. 데리고 가려고 하지. 네, 그거를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싶어서 지금 네트워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긴 해요. 근데 좋긴 한데 거기도 봐봐요. 그런 무리들도 보면 버는 사람만 벌어요. 그러니까 될 사람들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니는 그런 눈이 없어. 크게 없어요. 그냥 내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 건강 챙기는 거 소비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네네. 그걸로 인해 갖고 내가 큰 돈을 벌겠다. 그걸로 해서 이제 사업을 이루겠다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상 이거 하시면서 뭐 조금 깔아놓고 하는 건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지만 본인은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하면 그래도 이걸로 돈은 벌어요? 뭐를요? 이거 제가 매장 이 샵을 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언니. 아,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잠시 눈을 돌리고 문 닫고 하는 바람에 무언가가 점점점 기운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일 처음 오픈해가지고 열었을 때는 못 벌었단 말이 안 나오거든요. 네네. 유지도 되고 그러니까 다 돌아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아 내가 지금 다른 우물을 팠구나가 있는 거지. 네네. 한 우물만 좀 파주십시오. 아, 그래서 답답해서 이 빚을 어떻게 갚나 지금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광고는 합니까? 광고 인스타그램으로 광고해요. 광고도 조금 좀 열심히 좀 한번 해보시고 금전적으로 많이 들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광고도 요즘에는 광고 시장에서 잡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니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보시고 애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불안해서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해요. 애인도 생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그거는 별로 제가 원하지 않거든요. 생길 것 같아. 조금 빨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터 부분 있잖아요. 터 부분은 언니가 옮기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당장은 사실 힘들겠지만 올해 안에 목표를 조금 잡으시고 언니도 내가 하고자 하면 털고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사시잖아. 더한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를 도와주는 귀인은 없나요? 남자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나 다들 귀인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근데 막 큰 그런 것보다 하여튼 남자가 보였어요. 남자는 별로 안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귀를 조금 닫으셔요. 이렇게 무언가 여자들끼리 이제 있으면서도 뭐 해보자 이러면은 조금 요걸 좀 닫으셔야 돼. 이렇게 좀 확고하게 가셔야 되는데 귀가 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면 힘든 상황일수록 누군가가 와서 단소리를 하면 얼른 먹고 싶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아들이 그래서 제가 남자를 일부러 피해요. 만약에 내가 그게 혹시라도 안 좋게 드러나게 되면 얘한테 피해가 갈까 봐 나중에라도. 유명해요? 아니요. 이제 대학생. 그래서 혹시라도 얘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자식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그래도 참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또 멀리서도 오셔가지고 진짜 되게 잘 봐드리고 싶거든요. 봐드리고 싶은데 나오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산다고 애썼다예요. 살아낸다고 애썼다. 근데 조금만 더 견뎌라는 말도 나오니까 아 그래요? 조금 견뎌보세요 언니. 아, 좀 견디면 조금 풀리나요? 언니도 노력을 해야지. 이게 그냥 내가 이러한 게 있다고 얘기를 듣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받을 복도 못 받아먹고 내 그 운도 못 나한테 안 오거든요. 안 오기 때문에
언니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냥 지금 무언가 기운이 지금 처져 있어요. 지금 터가. 근데 그거를 다시 활기차게 만드셔요. 깨끗하게 청소도 좀 하시고, 분위기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꽃에는 나비가 오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야죠. 아, 그래요? 걱정이네. 나비들이 오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기운이 안 좋은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뭐든지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고 닫아 놓으면 안 옵니다. 그 기운이 다 달아나요. 그리고 예쁘게 해주는 곳인 만큼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깔끔하게 관리하시고. 남들이 봤을 때, 아, 괜찮네.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근데 저 이혼수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저번에 갔을 때 있다고 어디에서는 하던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남같이 사시는 분, 남같이 사는 거는 맞겠지만 뭐 호적으로 막 이렇게 뭐 아, 정확하게 그래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각자의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지금. 각자의 삶. 그러니까는 애인을 둘 수도 있는 거고, 각자의 삶. 요즘 그런 각자에서. 분들 사실상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서로 터치 안 하고 막 이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터치는 안 하는데. 저번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냐고, 그래서, 아, 살고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수가 미혼수는 없어요. 있나? 자식복은 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애들한테. 자식들이 엄마한테 끔찍하지. 맞아요. 자식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엄마를 키우죠. 엄마 보면 끔찍해야지. 그럼 보면은 복이 있는 거지 뭐. 엄마 보면 끔찍해하니까. 아, 그러니까 딸이 직장을 다니는데 저 때문에 애가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내가 급하면 걔한테 손을 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사를 들어갈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또 나이 먹어도 막상 어디 갈 만한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하시는 일이 이제 유지가 되게끔 만드시는 게 지금 우선인 것 같아. 우선이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딸이 엄마 원망하고 이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진 않아. 알겠습니다. 올해 그래도 점점 좋아지실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기운 내세요, 언니. 네네.